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권력이란 것이 오르막이 있을 때는 다수가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일단 내리막길에 들었으면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권력을 갖고 있을 때, 힘을 갖고 있을 때 주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주변 너머에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할수 있는 한 정도,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르막길에서도 내리막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좀 멀리 길게 보고 정책이나 언행을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우선은 경멸받지 않는 지도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음으로 국가를 위기 상태로 몰아넣지 않고 임기가 끝났을 때 자신의 발걸음으로 무사하게 권좌에서 내려오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선 다음 7가지 정도의 제언을 한번 실천했으면 그와 같은 위험을 극복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천 1위입니다. 지난 2년을 처절하게 복기하고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한다. 모든 몰락은 자신의 지식과 신념에 대한 과신과 오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문에서는 교만은 몰락의 지름길이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위기 탈출을 책임지는 일이라면 성과 부진에 우선 솔직해지는 것이고 또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선 시작돼야 됩니다. 모든 성과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런 부분을 스스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성과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도 솔직해지는 것이 첫 번째 실천에 옮겨야 될, 그리고 남 탓으로, 전 정권 탓으로,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첫 단추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천 두 번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원성과 아우성의 귀를 기울여 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 주변은 항상 대통령 주변에는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일만 외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소수의 울타리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대통령이 세운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 실패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 실패에 대해서. 정책 실패로 고통을 주어왔고 지금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야, 이제 뭐가 바뀌는 모양이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냥 행사장 다니면서 이벤트 한다고 해서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실천입니다. 왔던 길로 계속해서 가기를 고집하면은 임기 내 국가를 비극적인 파국 상태로 이끌 수 있음을 우려해야 된다. 비극적인 파국 상태입니다.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재집권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피력합니다. 그래서 20년 집권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뭐 그런 바람을 갖는 것은 정치가로서는 중요한 그런 야심이자 비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은 3년 정도도 버텨낼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또 시간이 가면서 경제 기반 자체가 지난달이 다를 정도로 기반 자체가 침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냉정한 자기 평가가 없으면 집권 내에, 3년 내에 위기를 피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실천 네 번째. 자신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금과 옥조처럼 여겨왔던 믿음과 통념조차 깰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금과 옥토랑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변화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굳게 믿는 믿음과 통념조차 깰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자신이 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건 무엇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대통령의 경제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현재 난국을 타개하기 힘듭니다. 경제수석이나 정책수석을 바꾼다고 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가 재정을 늘려서 공무원을 더 뽑아서 국가 역할을 늘려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런 믿음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그런 거짓에 매달리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와 같은 믿음은 성공 가능성을 거의 배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세계가 가는 방향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수십 년간 가져왔던 경제에 대한 관점, 철학, 이념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없으면 현재 난국의 극복이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실천 다섯 번째. 시장 앞에 겸손해야 하고 시장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정치가는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 모든 경제 현안을 정치 권력이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재창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경제 주체들에게 가능한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고 그렇게 문제 해결을 도모할 때 현재 한국호의 경제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대부분의 경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목표를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겁니다. 여섯 번째 실천입니다. 시급하게 실시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최저임금 동결,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연기, 탈원전 정책 완전 폐기. 정책 전환이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가장 논쟁적인 그리고 정부가 만들었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세 가지 정책으로부터 전환을 시도하면은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아, 이제 뭔가 좀 잘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제 뭔가 변하는 모양입니다. 전환에 대한 의견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과감하게 정책 전환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은 이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 실천입니다. 집권 3년차를 맞아서 정책 노선과 정책 방향 그리고 정책 내용 세 가지 전환이 있어야 자신과 나라를 수령해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 노선과 방향을 고집하는 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로 3년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시장 정책으로부터 친시장 정책으로의 전환 없이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요컨대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것은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조치들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시급하게 실시되지 않으면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나라, 그리고 실패한 국민들을 남기고 떠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생각은 유연해야 되고 또 그런 유연한 생각 바탕 위에 실수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때 나라도 구하고 대통령 자신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